새끼 나도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를 진행하는 한카피입니다. 네 새끼 나도 귀엽다가 3회를 맞았고 어느새 6월이 되었습니다. 겨우 2회였지만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무척 놀라고 있습니다. 첫 회를 9천회 가까이 들어주셨고요. 최장 청취자는 10시간 25분을 들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한 평균 3시간 정도 듣는데 저보다도 더 니나기를 사랑해 주시거나 아마 리핏으로 해두고 잠들어 버리신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 중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두 번에서 세 번씩 들어주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을 시작하고 제 일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주변에 니나기에 출연시킬 반려인들이 없나 또 눈여겨보게 되고요. 식당이나 뭐 밥 먹으러 갔을 때 친분 있는 분들이랑 마주치면은 출연 약속을 받아내느라 좀 바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라 10회까지는 무난하게 사라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나기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인이거나 본인이거나 또 출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 인스타 이렇게 한카피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DM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킵해두었다가 언젠가 갑자기 또 연락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반려인들을 또 알고 있어도 어디까지나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DM들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후에 제가 이런저런 피드를 많이 들었어요. 저랑 친분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떠냐, 뭐 대본 읽는 티가 너무 난다. 목소리에 우환이 있다. 뭐 좋게 말해주면은 뭐 옷에 차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이게 떨려요. 떨리기도 하고 떨리는 게 맞아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던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기록으로 남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많이 정제를 했고 또 대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들렸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 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서 이걸 계기로 생명을 또 새롭게 가족으로 맞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건데 저는 또 우환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본에 충실하려다 보니 또 이렇게 된 건데 조금씩 또 편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갔던 1회 분은 제 블로그가 하나 있거든요. 자꾸 제가 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제 블로그에 슬로우 트립 치면 나와요. 거기에 올려두고 있으니까 또 제 블로그가 오랫동안 또 써서 글도 많이 있고 재밌습니다. 놀러와서 보시면 좋고요. 정리해서 올려둘 테니까 출연한 개와 고양이들 사진이랑 동영상도 같이 올라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놀러오세요. 그래서 1회 주인공인 소금이는 이미 올라가 있고 또 2회 주인공 한동이, 돼지, 루카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 블로그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아둔 것들은 제가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또 꾸준히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니나기가 또 운 좋게 협찬해주시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2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댕댕이하고 고양이 용품 그리고 트릿으로 유명한 곳이죠. 바인미에서 트릿을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출연자분들에게는 반려동물에게 가져다 주라고 트릿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부터는 제주 동쪽에 형대리라고 거기에 아일랜드 조르바라는 카페가 있어요. 수요 미식회 제주도 편에서도 나왔었고 또 월정리에 지금 카페촌을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주민자들 사이에서는 시조새 중에 시조새인데요.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단골들도 많고 또 조르바를 오기 위해 제주를 여행하는 여행자도 있을 만큼 매력적인 카페입니다. 그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 세트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려인들에게도 또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강아지랑 고양이만 주는 게 아니라 반려인에게도 줄 수 있어서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인미와 아일랜드 조르바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프닝이 되게 기네요. 또 새로운 협찬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것까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1회 때 출연하신 소금이 언니의 룸메이트시죠. 내끼리 반려인이기도 한 이현수 작가님께서 만화 너와 추는 춤 1, 2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댓글이 소개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총 5회에 걸쳐서 선물을 드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추는 춤은 예스24와 알라딘에서도 절찬 판매 중이니까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새끼 나도 귀엽다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거나 뭐 후원이나 협찬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광고는 또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니나기 처음으로 인터뷰 게스트가 3명입니다. 가족인데요. 10살 된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화민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인스타로 이 가족을 팔로우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댕댕이 두부, 고양이 북극, 키로와 함께 사는 화아민의 가족을 모셔서 니나기 3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길 와주시고 초대 함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네. 화아민은 잘 지내고, 민경 네, 씨는? 잘 지냅니다. 네. 다 그냥 잘 지내세요? 네, 잘 별일 지냈습니다. 없고. 코로나 때문에 심심하죠? 네. 아주 많이 심심해요. 학교는 가고 있잖아요. 주말에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주말에 엄마 아빠랑 같이 놀면 되지. 왜 해결책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바쁘잖아요. 그렇구나. 고민 상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저희는 1년에 한 10번 정도 만나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음이 어머니 이름이 또 저랑도 똑같고, 장난감도 좋아하시고 해서 우연히 이제 잡화점이나 벼룩시장 같은 데서 만나게 되면서 친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음이랑도 친해지고, 우리 친한 거 맞죠? 저는 무척 좋아하는 가족인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민경님께 제가 섭외 문의를 드렸을 때, 화음이에게 말해보고 대답 주신다고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화음이가 니 새끼 나도 귀엽다를 이제 설명하고, 출연 의사를 물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화미한테 네. 한카피 이모가 이제 하게 된니 새끼 나도 귀엽다라는 팟캐스트를 설명해주고 이제 해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게 됐어요. 그랬구나. 화미는 왜 해보고 싶었어요? 방송 이렇게 목소리만 나가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욕심 났어? 그랬구나. 방송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떨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지금도 살짝 떨려요. 그렇지. 이모도 떨리고 엄마 아빠도 사실 되게 떨릴 거야. 하지만 잘할 수 있겠지? 그래. 화음이네는 이제 멍멍이 두부하고 고양이 북극 그리고 막내로 들어온 키로까지 총 다섯 식구가 함께 한 집에 살잖아요. 두부하고 북극 키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두부는 저희 집에 첫째로 들어온 누렁이고요. 특징은 아주 슬픈 눈을 하면서 걱정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북극은 둘째로 들어온 저희 집 고양이인데요. 종은 추측을 해서 터키시 앙고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극은 특징이 키로가 북극한테 막 쫓아다니면서 살짝 덮치거든요. 근데 북극이 그때 키로를 양양펀치를 날리거나 그럴 때 눈을 질끈 감고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완전 참다 네. 키로 목덜미 물 때도 있어요. 그렇구나. 또 키로는? 키로는 아주 식탐 좋은 활발한 저희 집 셋째 냥이고요. 현재까지는 막둥이고, 현재까지는 네. 또올 수도 있다는 건가? 글쎄요. 그리고? 그리고 코숏으로 추정됩니다. 그치. 다 종류를 모르지. 활발한 캐추딩이고요.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화음이랑 똑같네. 초딩이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죠? 성별만 달라요. 성별만 달라요? 그래요.
처음에 제주에 이주했을 때 화음이가 되게 어렸잖아요. 몇 살 정도 됐을까? 네, 두 돌 때 왔어요. 두 돌 때. 그렇죠. 근데 낯선 제주 땅에 와서 또 집도 지으시고 아기를 키우는 것도 되게 힘들 때인데 두 살이면 강아지인 두부를 입양하셨는데 개를 입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아이 낳기 전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좀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이 낳고 나서 이제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육지에서는 좀 그게 어려웠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그냥 강아지랑 같이 살면 이제 아이도 양보나 배려에 대해서 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개를 키우셨구나. 그 네네. 육지에서 그런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네네. 와서 몇 살 정도까지 살았어요? 한 13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오래 살았구나. 네. 근데 엄마 아빠는 동물을 좋아하더라도 또 아이의 선택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화음이가 동물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고 걔를 가족으로 맞이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저희가 원래 제주 시내 쪽에 살았는데 네. 공사할 때 그쪽에 오일장에 가면은 이제 화음이랑 동물 구경을 많이 했어요. 강아지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막 이러다가 햄스터 뭐 이런 애들도 보고 하다가 화음이도 저랑 비슷하게 동물에 대한 거부감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동네에서 강아지 만나도 큰 개도 뭐 서스름 없이 뭐 만지고 막 하는 거 보면서 괜찮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냥 뭐 오가면서 귀엽다 좋아한다지 집에서 이 강아지나 고양이 뭐 어떻게 잘 어울려 지낼까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아예 키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이프가 너무 이 동물을 키우고 싶은 걸 너무 원해서, 그냥 그때는 저는 오히려 화음이가 너무 어려서 화음이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와이프가 동물을 너무 키우고 싶어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탑 연예인이시죠. 요즘 린다지로 활동하시는 싹쓸의 린다지. 이효리님이 인보하던 강아지를 입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친구가 네. 그 네이버 블로그를 그 이효리 씨가 하실 때 보고서는 이제 강아지 제가 키우고 싶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거 보고서 얘기해줘가지고 거기다 댓글을 남겼어요. 뭐 전화번호랑 입양 이유인가 뭐 이런 거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썼더니 화음이 목욕시키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속일댁이라고 하셔가지고 이효리가 직접 전화하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막 화음이 이제 물소리 막 나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누구 댁이요? 막 그랬죠. 그랬더니 속일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막 이랬는데 전화번호를 그리고 봤어요. 근데 070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 이러고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효리 씨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전화해서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걸 알았는데 뭐 아이랑 같이 사는데 애가 강아지 괴롭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꼼꼼하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욕시키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던 와중에 통화하고 본인은 이제 해외 촬영이 있어서 못 오고 다른 분들이 강아지 데리고 올 거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삐꼴라 쿠치나 그분들이 강아지 데리고 왔어요. 두부를. 그래가지고 삐꼴라 쿠치나는 사람 이름인가요? 그 레스토랑 서쪽에 레스토랑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네. 데리고 와 여기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네.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희 막 집에서 실내복 입고 있는 두부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화음이 위주로 실내복 입은 거를. 네. 화음이는 기억나 그날이? 기억이 안 나 두 살이어서. 저는 그때 북극가 와서 발목에 붕대한 것부터만 생각나요. 아버지가 화음이한테 물어보지 않은 이유가 있었네요. 고양이들이 오기 전까지 화음이한테 물어볼게요. 두부가 혼자 가족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두부와 화음이는 고양이들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궁금해요.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이야기 줄 수 있어요? 두부랑 제일 기억나는 거. 저는
아까 말했듯이 두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럴까? 두 분 이렇게 화음이랑 잘 적응했어요? 네, 그냥 와가지고 근데 화음이 동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사랑을 독차지 하다가 이제 두부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뭔가 사랑을 나눠 갖는다는 생각을 했는지 약간 분리불안 같이 처음으로 진짜 손가락을 빤다든지 그런 행동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방법을 낸 거는 화음이 자고 나서 두부를 예뻐해 주고 그 화음이 있을 때는 이제 화음이한테 모든 관심을 쏟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화음이 자고 나면 두부 예뻐해 주고 그렇게 하면 적응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화음이 또 두부를 보면 약간 시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둘째가 저희는 없으니까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두부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했죠. 와 강아지한테도 또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또 먼저 있고 아기가 나오거나 그런 방식인데 이제 아기가 어린데 걔가 들어온 케이스라서 또 둘째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기억 하나도 안 나지? 두부한테 시샘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지? 아니야. 두 분 기억 다 날 텐데.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 두부 사진을 보면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랑 또 실내에 살고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두부의 하루를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아버지가. 두 분은. 네. 일단 산책은 하루에 두 번 하는데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거의 산책을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일어나면 방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이제 일어나면 바로 아침에 산책을 바로 가니까 산책 두 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저희가 대부분 집에 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서 같이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쉬기도 하고 두부가 약간 좀 소심해요. 그리고 겁도 많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들 근처에 딱 붙어서 일로 가면 일로 따라오고 절로 가면 절로 따라오고 그래서 거의 뭐 저희 뭐 하는 때마다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고 두부가 근데 아까 전에 아빠가 말했듯이 저희가 이리 가면 따라오고 저리 가도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인지 두부가 저희랑 분리되는 것을 살짝 무섭게 느끼나 봐요. 만약에 엄마가 옷 갈아입거나 그러려고 안방 쪽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두부가 발톱으로 막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딩하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긁히면 진짜 아파요. 그게 어디 긁히면? 발등 쪽에. 아 화음이 발등에. 그치. 두부한테 화내? 화내지 못해요. 잠깐만. 화내는 건 아빠. 아빠가 화내죠. 네, 한 사람만 화내면 돼. 죄송합니다. 개와 함께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으면 이렇게 산책하는 장면을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풍경을 또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두부 산책 피드 덕분에 저는 조촌 폭우를 가지 않아도 되게 자주 보게 되는데 두부 산책은 이제 두 번 하신다고 하셨고 그때는 온 가족이 나가는 건가요? 화음이랑 아빠 사진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 같이 갈 때도 있고요. 시간이 좀 촉박하다거나 그러면 제가 혼자 나가서 둘은 이제 할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혼자 나가서 산책을 시키고 올 때도 있고 저녁 산책은 웬만하면 같이 나가려고 오전은 아빠가 주로 하시고 저녁에는 이제 가족이 다 나가고 네. 아침에도 뭐 시간 여유가 되면 다 같이 나가기도 진짜. 하는데요. 화음이가 바빠요. 화음이가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우리 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화음이라서 이제 시간 많은 제가 그냥 또 하실 말 더 있어요? 화음이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화음이네 가족은 두부 없이도 또 산책을 자주 하시고 자연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되게 많아 보여요. 산책하다가 뭐 곤충과 동물을 만날 때가 많은데. 화음이는 기억에 남는 곤충이나 동물이 있어요? 저는 서늘에 있는 동백동산에서 먼물가기라는 연못을 갔는데 거기에서
언제 뱀을 봤어요. 거기가 습지인데 뱀을 봤어요. 근데 첫 번째로 뱀 봤을 때는 뱀이 물 위를 엄청 빠르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봤을 때는 동백동산 그쪽 건너편 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가려고 한 발을 딱 내딛는데 돌계단이 있는데 그 돌 틈으로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빨리 내려왔어요. 그게 지금 인상 깊었던 거야? 이모가 예상하기엔 반딧불 뭐 이렇게 팔색조 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 호아미 뭐 팔색조도 봤잖아, 그지? 팔색조 말고 물총새 봤어요. 물총새 봤어? 팔색조는 지금 멸종이기. 그치, 근데 저기 비자루에서 발견돼가지고 잠깐 공사 멈춘 적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팔색조 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물총새를 봤구나. 네, 물총. 반딧불도 막 보고 그러잖아. 반딧불이는 여름에. 여름에. 네. 이모는 막 그렇게 예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뱀을 본 게 되게 좋았구나. 좋은 건 아니었지? 좋은 건 아니고 살짝 놀라고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요. 아, 원래 화하미가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동백동산 거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뱀을 본 게 되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봤는데 되게 하여튼 싫은 기분이었나 봐요. 보자마자 바로 내려가자 해서. 아, 진짜. 그래서 그때는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동백동산은 안 가는 거야? 아니요. 아, 그래도 또 이제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야? 네, 저번에 갔는데 그땐 뱀이 안 나와서 마음 풀렸어요. 그래도 자꾸 의식은 하게 되겠다, 그지? 네. 뱀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뱀 주위 푯말도 있잖아, 그지? 네. 그럼 다시 두부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두부 키우면서 두부가 친 사고 중에 되게 얌전해서 사고를 쳤을까 싶지만 이것만은 잊을 수 없다 하는 게 있을까요? 처음에 집이 새 집이었는데 두부가 몰딩을 다 뜯어놔가지고 근데 좀 속이 쓰렸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좀 가출을 가출하는 네, 두부가 문 열리면 틈을 타서 이제 집 밖으로 뛰어나가 자기 맘대로 막 뛰고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혹시라도 찾길도 있고 막 하니까 저희가 거의 추격전 수준으로 막 뛰어가고 미친 사람처럼 막 두부를 외치면서 막 골목을 뛰어다닐 때 누구 두부 사고 싶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모르겠죠. 왜 저러나. 그렇지. 저 여자 미쳤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름이 또 두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호이도 엄청 뛰쳐나가는데 이렇게 이중 손님들이 문을 열어버리면 맞아. 나가서 쓰레기 막 먹고 들어오거나 하는데 이중문 설치하고 나서는 좀 그런 게 사라지긴 했는데 괜찮으시다면 이중문도 맞아요.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미 엄마 할 얘기 있어요? 네. 네. 제가 엄마가 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두부의 가출에 얽힌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래요. 외할머니가 왔을 때 저랑 외할머니랑 산책을 나갔는데 외할머니가 좀 속 시원한 성격이어서 속 시원하게 문 크게 열어가지고 두부가 그 틈을 타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갔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두부 신경 안 쓰고 그냥 산책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북촌 포구 쪽으로 길게 돌다 왔는데 집 앞에 그 없이? 현관문에 두부 없이? 할머니랑만? 네. 현관문에 앞에 두부가 앉아있더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외할머니가 또 속 시원하게 두부 안고 속 시원하게 문 열어서 속 시원하게 집에 데려다놨어요. 그렇게 속 시원한 하루였어요. 그랬구나. 저 엄마 올 때마다 두부가 나가거든요. 엄마랑 같이 있기 싫은가? 뛰쳐나가는 게 자기만의 저희가 거의 목줄을 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이제 뛰어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항상 어디서라도 한번 풀어놓고 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가출할 때마다 두부한테 뭔가 리프레시 되고 저희가
이제 쫓아가거든요. 근데 불러도 안 와요. 그쵸, 콜이 안 되겠죠. 그리고 두부가 아주 뒤를 이렇게 살살 돌아보면서 어느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도망가요. 그리고 우리가 뛰어가면 뛰어가고 걸어가면 딱 거기 멈춰서 기다려서 냄새 맡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 나가서 자유롭게 다니는 게 그치. 단지 위험할 뿐이라 맞아. 저희가 그렇게 안 하는 거라. 그쵸. 근데 차로 차로 저희가 가서 트렁크를 열면 아니면 차 문을 열면 뛰어. 그게 이제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차에 뛰어 타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뛰어가서 잡으려고 하면은 계속 도망가는데 아, 그 차를 갖고 와서 차를 가져가서 그 옆에 대고 문을 열면 그냥 바로 타요.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누가 와이프가 두부가 뭐 나갔다 그러면 저는 우선 차 키부터 챙기고 차를 가져가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뛰어요. 뛰면은 어떻게 어디까지 쫓아가서 그치, 어디까지 그치.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래서 저도 예전에 너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차를 한번 끌고 갔는데 정말 굉장히 지친 듯이 걸어오다 제 차를 보고 그냥 당연히 문 열어주니까 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공평하게 반려인 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두부에게 미안했다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방금 것도 좀 미안한 점인 것 같긴 한데 화음이가 이제 두부가 둘째로 들어오다 보니까 두부 아까 엄마가 말했듯이 두부 샘이 많이 났었나 봐요.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저가 두부 꼬리를 막 잡아당겼대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점이 두부한테 좀 미안하고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사과할 수도 없는데. 괜찮아 여기 듣고 있으니까 두부가 여기다가 사과해줘. 미안했다 이렇게 과거야. 그때는 미안했다. 지금은 안 해요. 그래 두부가 다 알아들을 거야 화음이 마음을. 그러면 이제 말이 안 통해서 이제 와서 사과를 할 수도 없는데 이거 참 불안한 일이고. 그렇지만 뭐 알아들을 거라고 믿어. 그럼 이제 고양이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두부랑 북구가 키로하고 다 두부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가끔 또 두부를 빼고 고양이들끼리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두부를 좀 쉽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사이가 좋은 건지 궁금해요. 셋은 사이가 좋은 편인가요?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남신경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뿐이고 거기에 두부가 있었을 뿐인 건데 두부는 사실은 좀 불편하겠죠. 자기 집에 왜 들어오나. 자기 집인데. 근데 북구랑 키로는 뭐 두부 집이다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 자기가 오늘 배가 좀 차다. 좀 따뜻한데 누워야겠다 이러면은 이제 두부 집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은 그걸 대체할 만한 침대로. 요새는 이제 침대로 애들이 오고 두부가 조금 한가로워졌겠네. 이제 안 와서. 화음이 얘기해봐. 근데 두부는 고양이들을 자기 간식이 있을 때라든가 간식이 들어있는 오뚜기가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예민한데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그 오뚜기를 갖고 놀지 않고 그 곁에만 가도 무조건 코로 쫓아내요. 쫓기도 하는구나. 그럼 고양이들은 이제 좀 안다는 곳에 올라가나요? 네, 그러면은 키로는 일단 꼭대기로 올라가요. 키로는 가끔 펄쩍 뛰기도 하고 그렇구나.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에 쳐다보면서 이제 당신. 너는 못 오지 막 이런 식이고 북구도 그냥 북구는 두부가 밀어내면 그냥 저쪽 가서 그냥 누워있어요. 평화롭게. 두부의 오뚜기는 두부의 최애 장난감이라고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음 질문하면 저희 오조리에는 히끄가 살고 있습니다. 또 화음이가 히끄네와도 친해서 히끄네 집이라는 책에 화음이 사진도 담겨 있고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화음이 아빠가 밖에서 히끄 데려왔다 하시면서 지금의 북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와이프가 사실 히끄를 보고 히끄한테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저한테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강아지까지 이제 있는 와중에 고양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양이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밤에 제가 뭐 일을 하다가 잠깐 밖에 나갔는데 비 오는 날 밤에 차 밑에서 막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고양이라는 동물은 사람이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사람이 부르면 오겠나? 뭐 그랬는데 그냥 비 오는 날 밤에 차 밑에서 그런 소리 막 야옹야옹 하길래 일로 와봐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발 밑에 와서 막 비비고 그래서 얘가 좀 주인을 집을 나와서 주인을 잃어버렸나 보다 생각해서 그냥 안았어요. 그냥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으로 데리고 와서 와이프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힌크가 집 앞에 왔어. 그랬더니 헐레벌떡 나왔더라고요. 근데 흰 고양이였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고양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 생각해서 근데 좀 데리고 있으면서 상황을 봐서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였죠.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전혀 안 닮아 보여요. 근데 그때는 또 흰 고양이 하면 맞아요. 또 우리들 사이에서는 뭐 무조건 히크의 다른 버전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북촌이의 히크라고 해서 이름이 또 북구가 되었죠. 그래서 밖에서 고양이 밥을 주시긴 했지만 또 실내에서 고양이 키우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두부도 있는 상태였고 북구를 데리고 왔을 때 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동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히크 보면서 아 이제 밤에 이제 일하고 좀 차분한 시간에 히크 사진 보고 동영상 보면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고양이를 만약에 집에 들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애들한테도 관심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근은 이제 와서 아시다시피 오줌을 너무 많이 싸셔가지고 이불을 8번씩 빨고 하루에는 아니죠? 네, 하루에 8번이요? 네,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오줌 냄새 진동하고 막 요즘에는 안 싸죠? 요즘에는 싸는 경우가 드물어지기는 했는데 만약에 목욕을 한다 오줌을 콸콸 싸고요. 어디다가? 화장실에다가. 아, 화장실에다가 무서워서 그런가 그리고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다른 데다 콸콸 싸고요. 아 진짜. 그 외 다수. 그랬구나. 근데 원래 민경 씨는 개만 좋아했던 거예요? 아니 고양이도 뭐 이렇게 다 네,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했어요. 네, 어릴 때 막 햄스터도 키워보고 그리고 고양이도 데리고 있어보고 막 강아지도 데리고 살고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동물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냥? 네. 할머니네 가면은 강아지들을 키웠었는데, 그러면은 새끼들이 언제 배가 떠져 있고, 눈이 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맨날 전화해서 이제 걔들 눈 떴냐,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분자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남편분은 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진짜 북구가 우리 집에 온 다음에 바로 주인만 나타나면은 그냥 다시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뭐 배고프겠거니 해서 밥을 줬는데 실컷 먹고 자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 두부도 있었으니까 방을 문을 닫고 한 방에만 이제 북구를 놔두고 있었죠. 그 며칠을 그렇게 지내고 이제 주인이 나타나나 이게 동네 돌아보고 하다가 이제 조금 문을 열어줬더니 거실 쪽으로 관심이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부랑도 이렇게 노는 걸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저는 당연히 키울 생각이 없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외출을 하고 하러 나갔는데 화장실 문을 조금 열어둔 모양이에요. 창문을. 외출을 하고 나오니까 고양이가 없어졌더라고요. 딸은 나갈 때는 없었고 화장실 창문으로 걔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 그냥 쟤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나갔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인가 있는데 또 우리 집 앞으로 걔가 찾아왔더라고요. 인연이네요. 야옹야옹 하면서. 근데 애가 많이 다쳤어. 상태가 아, 좀안 좋았어. 진짜.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다른 고양이인지 아니면 뭐 강아지인지 모르겠지만 물려서 뭐 고름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 치료를 또 하는 와중에 집에 또 있게 되고, 그래서 아, 얘가 다쳤다가 또 다시 우리 집으로 온걸 보면은 또 우리랑 어떤 인연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찾는 동네에서 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데리고 키워야 되겠다. 사연이 되게 생각보다 많네요. 또 키로를 들인 사연도 있어요. 길냥이를 또 구조하셨고 입양을 보내시려고 했는데 화미가 그때 반대를 했었죠. 앞전에 어떤 사연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화미랑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키로를 동물 가족으로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미는 어떤 이유에서 또 키로랑 살고 싶어서 이미 뭐 북구도 있고 두부도 있었는데 키로랑 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키로가 완전 새끼 고양이였으니까 한 요담했다고 들었던 것 요담했다고 하는데 거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한손두 마디에서 손 그래요 요담하다고 하네요. 네. 한병 정도? 아 그래요. 정확하다. 한병 정도. 16cm 정도. 어 저한 그래요. 병이 16cm 정도거든요. 16cm 정도였군요. 몸 키로가. 길이가. 그랬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물을 엄청 좋아해서 친구랑도 동물놀이라고 해서 동물처럼 막 노는 게 있었거든요. 스스로 동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동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그런 거는 유독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양이고 새끼 고양이고 그래서 제가 유독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꼭 가족이랑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엄마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실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설득을 했어? 제가 키로 입양 보내자고 아빠가 말한 날에 엄마랑 아빠랑 저랑 저 방에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 한 자리에 있을 때 울고불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랬구나. 화미가 원래 이렇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많이 울어? 아니요. 아,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우니까 엄마 아빠는 또 더, 울음이 통했다고 또 써먹는 거 아니지? 그래요. 화미한테 또 하나 물어볼게요. 키로 이름은 화미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되게 궁금해요. 센치도 아니고 키로야. 화음이가 그또 키로 말고도 이름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이렇게 뽑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키로 이름이 왜 키로인지 그리고 또 기억나는 이름 있으면 얘기해줘요. 근데 사실 키로 이름이 저가 지은 게 아니고 아빠가 지은 아빠가 지은 거잖아요. 거예요? 근데 저가 뜻은 알고 있어요. 그럼 얘기해주세요. 뜻은 네. 키로가 그때 1키로도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5키로까지 쑥쑥 크라고, 튼튼하게 크라고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외 후보 이름은 이제, 엄마 후보 엄마 이름은 뭐였어? 엄마가 낸 건. 빙궁이랑 빙봉이. 반짝이, 반짝이. 그리고 아빠는 치코랑 키로,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는 제외하고 왜 말할게요. 하나 부끄러워요? 하나는? 네. 아, 그래요? 엄마 하나는 아빠도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행복이? 아, 그랬구나. 근데 보통 이렇게 내가 짓고 싶은 이름 있으면은 막 고집 피워서 할 텐데 아빠께 딱 나와도 그냥 좋아요. 키로로 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살짝 고집이 센 편인데, 네. 지금 보면은 왠지 저 후보 이름 중에서 아까
말하지 않았던 거는 지금 들어보면 좀 그냥 그런 것 같고. 이거 이모 생각하면 안 될까? 듣고 싶네. 뭐예요? 비속말로 말해줄게요. 아, 그래요? 아, 얘기해줘봐. 얘기해줘요. 모카라는. 모카가 왜? 모카 괜찮은데? 아마 색깔 때문에 모카라고 지었었을 맞아, 것 같아. 근데 왜? 모카 있는데? 그래서 아빠께 뽑혔을 때 어땠어, 심정? 글쎄, 지금 들어보면 왠지 좀 아빠가 잘 지었다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아니었지. 그때는 엄청 또 뽑혔으면 좋겠다고. 행복이나 모카로 그랬구나. 그래, 그래도 또 민주적인 집이니까 키로가 됐네요. 키로는 또 이렇게 올리실 때 인스타 보면은 막둥이라고 올리시거나 말썽 전문, 뭐 캐초딩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 눈치도 빠르다고 하는데 그런 키로는 어떤 사고를 주로 칩니까? 키로는 싱크대나 그런데 음식물 봉투가 있거든요. 거기에 국물 멸치 같은 거 그냥 놔두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은 키로가 그걸 다 뒤져놓는데 신기하게도 멸치 머리랑 그런 거는 안 먹고 몸통만 먹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지금은 키로가 좀 얌전해진 편이고 왠지 모르겠지만 좀 얌전해진 편이고 키로를 처음 입양했을 때랑 2, 3주쯤 지나서 키로가 엄청 집에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더 활발해졌어요. 또 몇 주 전까지는 애가 엄청 엉아도 엄청 괴롭히고 지금은 조금 괴롭히지만 전에 엄청 괴롭히고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또 다 뒤져놓고 뭐 장난감 박스도 다 뒤져놓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신발 물어뜯는 애는 누구야? 키로야. 키로. 아 그것도 키로야? 무슨 강아지도 아는데 그렇게 키로가 신발을 한 4개 해먹었어요. 근데 다 비싼 거 사다 놓으면 이제 이 집에 나중에 올리지 않아. 아빠, 비싼 신발은 아빠 크록스가 아빠 있는데 거기에 엄지발가락을 다 뜯어놨어요. 딱 엄지발가락만 보이는 그런 패션인가 봐요. 키로는. 심지어 그거 한동안 또 신고 다녔어요. 그냥 그대로. 근데 아예 그 앞부분을 아예 다 뜯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뒤로는 안 사죠. 아니 고양이가 또 신발을 물어뜯는 건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전에 북구도 처음에 왔을 때 거의 한 살 정도 거의 크고 나서 저희 집에 오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고양이는 처음 다뤄봤죠. 데리고 있어봤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르더라고요. 애기 때부터 북구한테 없는 그런 에너지고 북구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일반 음식 싱크대 안에 그리고 상 위에 있는 음식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주는 사료, 간식 이런 것만 먹고 그러니까 모든 고양이,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웬 막 싱크대까지 자고 있으면 맞아 비닐 소리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고 자기 혼자 사냥하는 소리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멸치를 막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막 봉지가 갑자기 막 뜯어진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아 멸치가 나왔구나 키로랑 만났구나 문 열고 나가면 이제 키로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혼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 무조건 숨어요. 나가면 그래서 아 얘 눈치가 되게 빠르구나. 그래서 걔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사냥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파리나 이런 애들한테 다 얘기를 걸고 내 너 잡으러 가도 되겠니? 막 이렇게 오르르 오르르 막 이렇게 때문에 거의 걸리죠. 북구나 두부는 반응하지 않아요? 두부는 입으로 잡아요. 두부는 이렇게 파리를, 입으로 딱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반응하고 근데 북구는 원래는 같이 잡았거든요. 두부랑 같이. 근데 지금은 동생한테 양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너 먹어라. 너가 다 해라. 북구는 키로가 그렇게 뭐 어지르고 뭐 할 때 전혀 같이 안 해요. 그냥 자기는 관심이 없고 두부는 키로가 뭐 어떤 상황을 약간 안 좋게 만든다는 거를 우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어떤 화를 내거나 혼낼 것이다. 혼내거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막 키로가 뭘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두 분은 혼자 구석에서 무서워해요. 아, 이미. 네, 이미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멸치가 떨어지면 같이 먹습니다. 아, 먹는구나. 그치, 안 먹기도 네, 힘들죠. 제주는 다 키로가 부리고 두 분은 뛰어와서 먹고 이제 키로한테 승질 내고 가죠. 그래요. 화음에도 또 할 얘기 있어요? 네. 근데 키로가 요즘은 형아한테도 살짝 겹치는 그런 게 있는데 키로가 엉아를 어르륵 어르륵 그렇게 막 부르고 부크가 키로를 쳐다보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키로가 그때를 사냥감 사냥하듯이 막 근데 막 흔들면서 막 있다가 달려가요. 빛의 속도로. 그래서 형아를 물어버려? 아니요. 물진 않아요. 북극도 엄청 빨라서. 그렇구나. 북극도 키로가 없을 때는 우다다 전문양이어서. 아직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된 것 같진 않아요. 아직도 크고 있는 중인가 보다. 그래도 이렇게 막 우다다 전문 뭐 이런 것들 알고. 고양이 지식이 엄청 부럽네. 민경 씨는 또 마당냥이도 돌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집을 경계로 같은 고양인데 우리 집 안에 있는 고양이는 뭐 집냥이, 문 밖에 있는 애들은 길냥이의 상황이 가끔 좀 서글플 때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화음이에게 설명하는 일도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설명하셨었어요? 네, 그거는 맞아요.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잘 없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저희 마당 쪽에서 이제 오래 살면서 새끼 낳고 그 새끼 키우는 과정까지 막 다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안쓰러운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화음이한테는 이제 사실은 전달해줄 때 감정은 좀 빼고 얘기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화음이도 어떤 거는 또 눈치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개와 고양이가 크면서 이제 동물적인 감각이 눈치가 많이 늘었군요. 조천리에 있는 길냥이들도 뭐 이렇게 이름도 붙여주시고 많이 챙겨주신 걸로 아는데 밥 주던 친구들이 뭐 무지개 나라로 간 이야기도 있고 TNR 한 이야기도 있고 길냥이나 길멍이에게 이렇게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원래 이렇게 동물권에도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주 오면서부터 시작된 건지도 궁금해요. 동물권까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최근의 이야기고요. 네. 처음에는 진짜 단순히 제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곁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뭐 챙겨주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밥을 그냥 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밥만 주는 단순한 사이에서 이제 점점 걔네들 생활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냥 눈 감고 살 순 없으니까 그냥 아프면 그냥 약 받아가지고 그냥 최소한으로라도 챙겨주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에서 희한하게 로드킬 당한 애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됐고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육지보다 정말 로드킬은 육지에서는 진짜 드물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일주도로 달리다 보면은 꽤 많이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또 심지어 저는 로드킬로 또 캐롤을 만나기도 했으니까 되게 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광 오시는 분들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관광객들도 많이 사고를 내시죠. 그러니까 또 근데 이분들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실 방치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 후에 또 힘을 써서 구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또 뜻하지 않게 많이 보고 신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살면서 자연스럽게 동물권에도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조를 못한다 해도 신고만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120 콜센터로 전화해가지고 그 길 위치만 설명해주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좀 해주라고 얘기만 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전화라도 한 통 해주셨으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엔 더. 맞습니다. 관광 오시면 혹시 또 길에서 보시면 120에 전화하시면은 바로 수거하시니까 또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음이한테 물어볼게요. 화음이는 신화 이모죠. 이신화 작가님이 쓴 희끌의 집 책과 뭐 거기 나오는 제목이랑 뭐 내용이랑 이렇게 다 외울 정도로 희끌 책을 좋아해요. 이모가 쓴 책은 그렇게까지 안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가 네. 핸드폰에 한민경 이모 사진을 저장했잖아요. 그랬어요? 몰랐네요. 네. 그거 프로필 사진을 저장했는데 네. 그 사진을 직접 봐서 프로필 사진 찍으러 여길 직접 올 순 없으니까 네. 그 책을 이용해서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섭섭하지 말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로 쓸모가 살짝 있어요. 그 책도 고마워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걸로 써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화음이는 고양이를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사실은 북극 키우기 전에 히크랑 먼저 가까워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북극을 만나게 된 건데 히크는 또 원체 특별히 이렇게 좀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다 보니까 친해지기 쉬웠을 텐데 어때요? 집에서 살면서 친해졌어요? 아니면 원래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제가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동물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동물 나오는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동물한테 가까워지다가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동물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네. 언제부턴가 동물을 좋아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럼 저희 좀 공통 질문이 몇 개 있어서 그거 좀 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산책하기 좋은 곳이나 뭐 식당이나 카페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산책은 네. 저희는 뭐 두부 데리고 가는 거는 북촌 포구거든요. 네네. 그렇게 뭐 꼭 어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고 그냥 둘러보면 다 거의 다 좋은 것 같아요. 산책로는 저희는 동네를 위주로 돌기 때문에 거기도 괜찮고 오조리도 두부 데리고 오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집은 서늘곶? 서늘곶이 강아지나 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데리고 올 순 없고 강아지 데리고 오는데 소개 아 진짜요? 맛집 소개해주고 있어. 카페 어디 강아지랑 갔던 데 있어요? 아니요 카페는 못 갔어요. 두 분은 그럼 카페를 한 번도 네네네네 되게 착해가지고 아 그렇지만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강아지 만났을 때 아 다른 강아지 만났을 때 네 되게 썩낼 때가 많아요 두 분씨가 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발 상황이라서 삐뽀삐뽀 한 거예요? 할까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강아지랑 카페나 이런 데 데리고 다니진 않으시고 네 가끔 이제 원정으로 산책을 네. 오실 때도 있고 네. 그렇다면은 오조리도 괜찮다고 네. 하셨네요. 또 반려동물이랑 함께 살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어, 그래요. 고양이랑 살 때는 네. 수직 공간 오. 같은 게 필수인 것 같아요. 야, 야 이거 소름 돋았다요. 수직 공간 이거 다 준비해온 답이야? 아, 생각 지금 막 생각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직 공간 필수. 응. 네. 응. 캣타워라든가 공중에 있는 캣워커라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캣워커가 없지만 캣타워, 5층 캣타워는 있어요. 수직 공간이 꼭 필요하고 그냥 뭐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 어머님은 또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얘네들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강아지도 뭐 산책할 때 보면은 그래도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전 옛날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걔가 지지니까, 위에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무섭다, 막 이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약간, 얘 데리고 나가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두부랑 산책 다닐 때는 차라리,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 할머니들이 뭐 주로 다니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보면 똥추라고 얘기하세요? 하죠. 남편은 그래서 똥봉투 갖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편이군요. 저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또 누가 꼽아줄래요? 일단은 그 시간? 시간. 시간과 뭐 얘기했듯이 그런 장소, 뭐 환경이죠. 반려동물을 고양이든 강아지든 내가 데리고 키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뭐 아주 좁은 장소가 넓고 좁고의 차이가 아니고 고양이나 강아지가 좀 편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얘랑 같이 시간을 보낼 만큼
그 정도 어떤 시간을 얘한테 할애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장기간 여행을 뭐 가기 어렵다거나 그런 것까지 사전에 충분히 자기가 감안을 하고 반려동물을 들일 때는 그런 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수직 공간. 고양이 키우실 거면 수직 공간 없으면 또 집 넓은 데로 복층 이런 데 근처를 가셔서 고양이 들이시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랑 환경적인 걸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또 화화민에 나온다고 해서 인스타에 질문을 좀 몇 개를 받았는데요. 그걸 좀 질문해 볼게요. 수민06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두부 북구 키로의 이름 뜻을 알고 싶어요. 뭐 키로하고 북구는 얘기를 했는데 두부는 어떻게 두부가 된 거죠? 흰색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닌데 화미가 이제 지어보라고 했는데 아기 때 화미가 어렸을 때 두부를 되게 먹는 두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먹는 두부를 좋아하고 뭐 말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그랬는데 두부를 얘기를 해가지고 두부로 진짜 화미가 지은 이름이었구나. 네. 원래는 좀 어렸을 때는 흰색이었나 싶었거든요. 두부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약간 원래부터 누렁인데 약간 흐렸죠 지금보다. 그래서 화음이가 단어 할 줄 아는 단어 중에 두부라는 말로 화음이가 좋아해서 두부를 좋아해 먹는 두부를 좋아해서 그 강아지도 좋아하는 이름. 그러면 지금은 뭐 좋아해? 지금도 두부 좋아해? 네, 연두부도 좋아하고 그 외 다른 두부들도 좋아해. 아직까지 두부를 좋아하는구나. 한결같다. 먹는 두부뿐만 아니라 저희 두부도 좋아하고요. 두부랑 두부를 다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이분 아이디가 좀 특이한데 변소 맞는지 모르겠네요. 변소 119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키로는 양춘기인 것 같던데 두부와 북구는 키로의 발랄함을 잘 참아주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북구는 원래는 좀 잘 놀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키로 오면서 걔가 까부는 건 다 하는 것 같고 지금 북구는 약간 지켜보고 뒤에서 정 안 된다 이러면은 저희 안 볼 때 막 물고 있더라고요 목덜미를. 근데 그거 보면은 훈육하는 거잖아요. 그쵸. 키로를 이제 적당히 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폭발할 때 북구가 창문 앞쪽에서 이렇게 적당히 해라 너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그때 저희도 못 본 척 하거든요. 그래, 쟤도 뭐 적당히 해야지. 맞아요. 사람에 개입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자기네끼리 잘 정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질문해 주셨는데 화음이가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화음이는 동물 친구 중에 누구랑 가장 친한지 궁금하대요. 저는 다 친해서 이거는 죄송하지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 이모가 사실은 히크까지 포함했었거든? 히크까지 넣으면 어떡해? 그것도 곤란해? 진짜 모두 곤란해. 현명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에게 또 현명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네요. 네. 또 알존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두 분은 실내에서도 항상 몸줄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이 열렸을 때 막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희는 이제 그게 워낙 숙달이 돼서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몸만 딱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다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이제 손님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어르신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문을 계속 열어두고 그럴 때 이제 의도치 않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몸줄이 없이 그냥 나가면 걔를 안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두부가 약간 그런 걸 몸을 뒤에서 안는다든지 이렇게 겨드랑이를 이를 들어서 앉는다든지 하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약간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막 입으로 물려고 한다거나 이거는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그걸 고쳐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인을 물면 어떡하나 그런 걸 고쳐야지. 근데 저희는 그게 생각이 좀 다른 게 걔는 방어니까 걔는 자기가 이 싫은 거를 거부하는 어떤 표현인데 그런 것까지 굳이 고칠 필요가 어쨌든 들고 와야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몸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걔가 어떻게 잘못된 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억지로 또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굳이 저는 그런 거는 억지로 어렵게 고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다른 환경을 고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약간 경고성 입질이라서 물지는 네.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물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물면은 또 다른 이유니까. 그거 그 사인을 잘 구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칠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두 분은 살짝 그냥 길에 있는 흔한 친구들이랑도 구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몸줄이 있는 것도 또 나가면 주인이 있는 개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래서 뭐 혹시 몰라서 항상 이 목걸이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저희한테는 약간 장난을 치는 건지 몰라도 저희는 계속 도망가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또 상대방 오라고 하면 막 꼬리치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보면 이제 저희한테 전화도 하고 하니까. 속 시원하게 여는 사람이 안 오고 자꾸 나가면 위험하다, 그지? 화음이 또 팬이라는 이분 아나 지니라고 아이를 엄청 많이 쓰셔요, 이분이. 모르는 이모죠? 이모가 화음이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화음이 팬이라고 그러는데 화음이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엄청 놀랍대요. 그래서 화음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지인 네 아이가 굉장히 많은 이모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이게 살짝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지금 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좋겠다. 그중에서 세 가지만 꼽으라면 요리사도 되고 싶고 제빵사도 되고 싶고 작가도 되고 싶어요. 그거 다 해도 되겠는데? 저는 멀티플레이어가 안 돼서 요리한 거 사진 찍고 책 내도 되잖아.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 되고 싶은 거는 비밀로 하자. 네. 또 막 바뀔 수 있고 그러면 또 가벼운 사람 되니까 여러 가지 또 꿈꾸면서 지낼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부모님에게도 좀 질문을 주셨어요. 화음이가 이렇게 똑똑한 아이로 자란 게 동물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어요.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숨쉬는 생명체고 그 대화가 안 통한다 뿐이지 감정으로는 공유가 되잖아요. 다른 어떤 나보다 작은 생명체를 내가 다루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가 크면서 정서적으로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확대돼서 우리 집 안에 있는 동물 친구들을 넘어서 이제 길에 있는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보고 그 동물들을 대하는 것도 보면은 충분히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좋아서 드렸는데 이렇게 또 우리 화음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인스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부와 북구, 키로에게 같이 살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영상 편지 쓰듯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누가 해볼래요? 한 마리씩 할까? 그렇게 하자. 그럼 그래요. 아빠는 두부. 엄마는 키로. 그래요. 그래, 두부야. 아빠가 항상 다른 사람한테 너가 달려갈까봐 목줄도 바짝 땡기고 너가 하도 까불 때 맨날 혼내는 역할은 내가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도 여태까지 5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남은 세월 동안 잘 지내보자. 북구는 화음이다. 북구야. 키로한테 너무 서열 뒤처지지 말고 키로 없었을 때처럼 우다다 전문 그리고 빵끈놀이 전문으로 다시 그렇게 활동하길 바래. 사랑해. 와. 또 키로에게 어머니가. 키로야. 멸치 똥 따놓게. 잘할게. 네. 집에 돌아가셔도 또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니 새끼 나도 귀엽다 3회였고요. 또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화음인의 가족을 보내드리고 댓글 읽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 끝에는 또 언제나 재밌는 킥이 남아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화음이가 두부를 끌어안고 어떤 멘트를 하는데 좀 귀를 잘 기울여야 들려요. 저는 좀 다른 뜻으로 들어서 동굴에서 살고 싶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화음이네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자, 오늘은 또 댓글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해부터 댓글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현수 작가님이 그리신 너와 추는 춤 만화 1, 2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노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1편은 그냥 듣다가 좋아요, 구독 누르기 하려고 팟빵에 가입했어요. 호이호사미도 좋고, 여기서 호이호사미는 저희 개들입니다. 내끼리 소금이도 좋고, 이제는 한동이, 돼지, 루카까지 좋으니 제주에 있는 좋은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네요. 니나기 쭉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냥 들어주셔도 감사한데 또 일부러 로그인까지 하셨다니 더 고맙습니다. 제주도에 랜선 동물 친구들 많이 만들어드릴 테니까 격주 수요일 잊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미스티 HH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으앙 돼지 너무 귀여워요.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한동이와 돼지 루카의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언젠가 만나러 가고 싶어요. 게으른 소나기님께서 올무에 걸렸던 아이들을 구조하고 긴 시간 주변 분들과 함께 치료하는 걸 인스타로 봤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 친구가 지금은 돌봐주던 분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도 따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다정한 마음씨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소나기님은 게으른 소나기라는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계시니까요. 제주 여행 오시면 뭐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고요. 가면은 돼지와 루카는 마당냥이라서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걸렸던 양의 이름은 무무인데요. 무무도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제 누나도 남겨주셨습니다. 돼지 실물이 너무 궁금해서 사진 찾아봤어요. 정우성 저리 가라네요. 목소리 심쿵. 이번 편도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연 너무 재밌습니다. 하셨어요. 정우성 닮았다고 느꼈다니 또 다행입니다. 정우성은 또 돼지고 고소영은 루카, 원빈은 한동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게으른 소나기님 인스타에 가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꼼둥 가족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아, 오늘도 힐링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똥 에피소드에 맞아 맞아 나도 울지 개들도 그래요 하면서 대화하듯 너무 편하게 재밌는 방송 들었어요. 이주야 얼른 가라 하셨습니다. 다들 소나기님 편에서 그 똥봉투 에피소드랑 돼지가 대답하는 걸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께 좀 웃음을 드렸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밀크쿠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카테고리 예능에 빵 터졌어요. 교양 아닌가요? 교양 있는 팟캐스트인데 아, 빵 터진 거 보니 예능 맞나 보네요. 이외에도 잘 들어볼게요 하셨어요. 듣기 전에 남겨주셨어요. 뭐 어떠셨는지 즐거우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남겨주신 댓글 중에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추는 춤 1, 2권을 받으실 분은 코노리님. 코노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을 남기시려고 일부러 로그인한 정성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가입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회는 어떤 날 게스트하우스에 사는 데이를 주인공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저희 인사 뒤에는 아까 말한 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은 또 2주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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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래 살면 좋겠다. 그치? 더 오래 살면 좋겠다. 좋아?